15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감정을 맡은 법의학자는 피해자 체내 혈액과 남성의 체액이 섞이지 않았다며 성폭행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가 그 두 개를 섞어놓고 이렇게 했더니 한 2, 3분 지나야 완전히 섞여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근처 강가에서 곧바로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도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2001년 2월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피해자 체내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10여 년 뒤 강도 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 씨 유전자와 피해자 몸속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당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성관계는 했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씨를 기소했고 이번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해의 밀접한 시간 관계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